치국이는 빗물을 재는 그릇이라는 뜻으로 현재 남아있는 치국이는 국립기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금형치국이를 제외하면 치국이를 올려놓는 받침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중 국립중앙과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통영치구대를 소개합니다. 예, 치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량을 재는 치구 용기, 그런 원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근데 이런 원통을 어떻게 평형을 맞춰갖고서 흔들리지 않게 잘 돌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파서 거기에다가 용기를 넣는 방식으로 택하는데, 학자들은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바로 이렇게 천원 지방의 원리가 추구기와 추구대에 담겨 있는 것으로서 이해합니다. 통영 추구대에는 밑받침돌이 맷돌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더 연구된 것은 없지만, 아마도 추구대와 추구기를 더 고정을 확실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사각기둥 앞면 중앙에는 치구대라는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왼쪽에는 신미이월이라고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1811년 또는 1871년에 제작된 것이라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치구대라는 이름도 남아있고요. 연도가 밝혀져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구기는 세종 때에는 전국의 군현 300여 곳에 다 두도록 해서 농정 또는 세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혀졌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끊겼던 전통을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 군현 300여 곳에 다 보내는 게 아니라 팔도의 감영과 그 다음에 강화부, 개성부 이 양도라고 하는 데에 보냈고요. 정조 때에는 수원부로 확대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군영까지도 다 확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측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척도죠. 그런 측정에 굉장히 정확성이 요구됐던 바가 자경로, 물시계 측정 방법이 이미 추구기 만들기 전에 10여 년 전에 확립이 됐습니다. 영조척으로 재야 하나요? 포백척으로 재야 하나요? 이런 논쟁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의 기록에서는 분명히 합니다. 주척을 통해서 재라. 그리고 주척의 눈금 단위를 밀리 단위까지 재는 방식을 규정해 줍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그것을 일종의 체계를 만들어 갖고서 운영했다는 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비의 양을 기구에 받아 정밀한 수치로 측정했던 일은 세계 과학사에서도 보기 힘든 큰 업적입니다. 전란 등의 이유로 많이 사라진 치국이. 통영 치구대는 세종 때 만들어진 치국이 제도를 복원하고 전국적으로 강우량을 측정 보고하는 체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치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과 같이 비 온 양을 정량적으로 재는 것과 함께 하늘의 명을 읽어내는 그러한 지대한 의미까지, 유교적인, 유교정치적인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